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선정해보고요. 또 종목별로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S트래픽 살펴보시면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상승률 기록하지 못한 이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이어서 코리아 서킷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3.82%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11월 5일에 진입했던 SD 바이오 센서 살펴보겠습니다. 48,9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 지금 뭐 상승률 한 1%의 상승률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쉽게 또 손절가를 터치하기도 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단기 악재를 좀 만났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네. 만약에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뉴스가 나올 경우에 이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강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화이자 경구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당일날 정말 바이오에 정말 전열이 있었거든요. 정말 키트주, 백신주 정말 다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이제 하락세를 이제 맞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손절 라인에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강한 투심 악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실제로 이제 매동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단기 악재를 만나서 좀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라도 키트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종목이 옳고 좋고 나쁘다보다는 단순히 이제 그런 단기적인 악재를 만나서 조금 저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네. 좋은 자리였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저께 장이 좀 공시가 나왔는데 혹시나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SD 바이오센서의 유상증자가 아니라 SD 바이오센서의 자회사가 유상증자 한 거를 이제 네.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시니까 유상증자 개념은 아니니까 요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살펴보니까 뭐 인도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생산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보유 전략을 좀 유지해도 앞으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근데 코리아 서킷트가 정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지금 사실은 손절가를 터치를 하기는 했는데 네. 조금 더 보유를 한다면 뚫어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정말 목표가에 달성을 했네요. 네, 코리아 서킷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장이 사실 엄청나게 좀 변동성이 심한 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DDR5 관련주들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심텍 거기에 대덕전자까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DDR5로 생태계가 정말 기대감이 완전히 이제 완연히 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종목도 그렇지만 섹터 전체가 네. 상승을 한다는 것은 뭐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이게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신고가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봉이 뜨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18,500원이 터치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좋은 게 생태계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킷트, 대덕전자, 심텍 다 공장 증설을 기대하고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파이가 많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보유자분들께서는 축하드리고 이제 계속 보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새로운 손절 라인을 18,500원 정도로 잡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18,500원이 손절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이제 네. 신고가 갱신했다는 거는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말이고 생태계가 정말 좋다면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최근에 또 NFT 관련주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사실 이거 너무 식상한 것 같지 않아서 네. 이제 좀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세는 따라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NFT 관련주 중에 이제 차트의 흐름이 좀 좋은 종목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장 자체는 워낙
지금 거의 대세죠, 대세. 핫하죠. 네, 네. 저는 어제 NC 소프트가 상한가를 가는 거 저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네. 이 정도인가 해서 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만큼 이제 생태계의 전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옛날에 P2P죠. 이제 그다음에 게임 업계가 굉장히 옛날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게 일방적으로 과금을 유도하는 시스템. 거기다 추가적으로 소통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세계에서 이제 NC 소프트마저 NFT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P2E죠.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어지는 거. 만약에 이거는 뭐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생태계는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수급 공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사실 장이 이제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대형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NEC 소프트랑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 상위권들이 쳐주면서 이 부분이 좀 만회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 먹을 자리는 있겠구나. 그래서 게임과 결제 시스템을 잇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술력이 정부 혹은 이제 기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기술력이 인증받은 종목들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략이 가능하거나 후발주자의 역할에서 조금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NFT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제 좀 사명을 바꾼 이후부터 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발적인 시세 분출도 좋지만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사실 NFT 저희가 뭐 메타버스나 뭐 다양한 업종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미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마련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저도 사실 처음에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이제 뭐 가을바람이겠구나 싶었었는데 이게 또 추운 겨울바람처럼 정말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제는 그래도 후발주자라도 잡아서 이제 어려운 장이지만 왜냐하면 시장은 어렵지만 분명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오르는 종목과 섹터는 충분히 있고요. 그거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시장 트렌드를 좀 읽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제 차트가 괜찮은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NFT 관련 종목 가운데 이제 후발주자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K사인이라는 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막 다뤄서 이제 뭐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대신 이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좀 시장 대응을 좀 빠르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좀 시장 대응을 계속적으로 못하는 분들께서는 접근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들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나 통합 인증 등 이제 보안 관련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요. 이제 또 NFT 관련 사업이 뭐하냐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NFT 관련해서 미디어물 즉 사진이나 동영상에 토큰을 붙여서 판매하는 사업 즉 이제 판매하는 실제 사업처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시면 미국 이제 종목 기업이나 이제 실제 사이트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NBA의 뭐 마이클 조던이 덩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장면 한 장면을 이제 NFT로 이제 쪼개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막 거의 막 800불, 8000불 막 이렇게 그 가격이 그 장면마다 굉장히 비싼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토큰을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기술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전에 좀 CBDC라고 이제 디지털 화폐 말씀 옛날에 지금 핫했다가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 좀 안 좋게 좀 조용조용해진 섹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자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룰 정도로 기술력은 일단 겸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력은 전체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제 NFT 관련해서 이제 사진과 미디어 관련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책 사업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3,100원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딱 돌파 자리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매집도 잘 되어 있고 오늘 이제 투자 이별 좀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2거래, 3거래 기관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3,1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는 2,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K사인 현재 목표가 3,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